안녕하세요. 잘 세우는 남자 김한민이라고 합니다. 오, 돌을 또 세워놨어. 7년 전부터 중심 잡기를 해왔다는 그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? 뭔가 발견한 듯한 한민 씨. 아니, 지금 설마 저 의자를? 아이고. 아니, 네 발로 서 있으면 될 의자를 굳이 거꾸로. 아니, 그것도 모서리로 세우길 시도하는데요. 어머머, 순식간에 뒤집어 섰습니다. 뭐 길 가다가도 막 이렇게 세우세요? 약간 서질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세우고 봅니다. 딱 보면은 보이세요? 이렇게 세워지겠다? 예, 뭐 어느 각도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세우면은 중심이 잡히겠다 하는 게 이제는 좀 보입니다. 저 드럼통을 또 세웠어. 길을 가도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. 그가 지나간 길엔 아주 특별한 발자국이 생기니까요. 이러고 그냥 가. 한민 씨의 다음 목적지는 다름 아닌 고물상.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이곳에 어쩐 일이죠? 놀이터네. 이분 놀이터야. 다 철제 이런 것들이 세우는 무게감도 있어서 딱 세웠을 때 딱 중심도 잘 잡히고 한 번 쓰면은 웬만해서 안쓰러워지고. 또 얼마나 유지하는가도 그거구나. 못하지. 그만의 보물섬에서 가장 먼저 찾은 건 냄비. 잠시 집중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손잡이로 세웠습니다. 심지어 안정적이에요. 지금 요령이 있나? 그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이쯤은 일도 아니죠. 뭐야 이게?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전무후무한 광경.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. 이렇게 사이즈가 제법 큰 리어카도 바로 섭니다. 이게 어떻게 서요? 그러니까. 이렇게 꼭지점 하나로 중력을 이겨냈습니다. 와. 세우는 거 성공하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 처음부터 딱 이거 느낌 딱 이거죠. 아! 됐다. 이게 뭔가 약간 제 성향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딱 세워질 때 그 느낌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오? 믿고 보는 한민 씨라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역시나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. 과연 결과는? 와, 휘청휘청하네 서 또. 마치 공중부양이라도 한 듯 어디 하나 기댄 곳 없이 모서리 한 점으로 선 냉장고. 네. 그래요. 갑자기 웬 수업하지? 싶으셨던 분들 주목해 주세요. 사실 한민 씨도 중학교 때부터 비보잉을 해왔던 실력자입니다. 유명 댄스팀에서 활동도 했지만 요즘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취미로 즐긴다는데요. 자기 몸도 잘 세우시네. 야.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죠. 어렸을 때부터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. 이제 좀 약간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어가지고. 춤춘 후 잠깐의 여유가 생겼으니 어김없이 중심 잡기 타임.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니 오랜 친구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? 잠깐 전화 못 드렸어가지고.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하네. 레벨이. 비주얼부터 범상치 않은 두 번째 도전자는? 된다. 아, 안 돼. 와.
아, 손에 너무 이게 힘이 되게 부족해. 긴장되어 좀 있어.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모두가 실패한 가운데. 오! 아! 잘했네. 어른보다 낫네.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한민 씨. 다녀왔습니다.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? 이제 뭐 안 봐도 비디오죠? 그냥 쌓기도 어려운데 동글동글한 도자기 병 위에 돌을 쌓습니다. 와, 그 위에 또 돌. 어? 하나도 모자라서 한 개 더. 봐도 봐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민 씨의 실력. 그냥 너무 편안해 보인다. 마치 느낌이야. 그림을 그리듯 하나의 작품이 완성됐는데요. 예술품 같아. 붙이신 거 아니죠? 붙인 거 아니냐고요? 오, 멋있잖아. 붙인 거 아니라고요? 멋지잖아. 멋지다는 건 다 세워지나 보네요, 진짜. 태블릿. 예,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들고 계신 카메라 한번. 아, 물건만 보면 그냥 아까부터 살짝 욕심도 나는 거야.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요? 무언가 세울 때 돌을 활용하는 건 무게중심이 만나는 지점에 마찰을 줄 수 있는 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요. 절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스님들이 들려주는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데 철학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. 예,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절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가장 큰 스님이 그 큰 스님 모습을 보고 그냥 문득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예, 작 20살? 그 이제 어린 나이인데 20살에 큰 뜻을 품고 출가한 한민 씨. 수행하던 중 군에 입대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절에 머물렀습니다.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. 이 감정을 해소 못하면 군 생활이고 뭐고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마음을 어떻게든 정리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내가 보는 이 실체를 사람들한테 빨리 깨닫게 해주고 싶고 그냥 그런 사람이 빨리 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딱 터지는 시점이 있었어요. 거의 이성을 놨죠. 그래서 그냥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해서 이제 탈영을 했죠 그때. 네, 오? 종교 활동을 갔다가. 진짜? 탈영하고 이제 그 큰 스님을 만나서 어떻게든 한마디 들어야 이 마음이 뭔가 해결될 것 같아서 찾아가서 한마디 얘기를 들었어요. 딱 한마디를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. 무슨 말씀하시나요? 마음이 아직 덜 연그럽다. 저는 제가 그때까지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내가 누구보다도 어리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고 네. 세상에 난 실체를 봤어.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나는 되게 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이후 군 복무를 마쳤지만 다시 절로 돌아갈 수 없었던 한민 씨. 우연히 쌓은 돌 하나에 쉼없이 요동치던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일단 제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요. 이걸 하면. 예. 여기저기 자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들이 이걸 하면서 진짜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많이 강하게 들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. 원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숱한 실패를 거듭해온 시간들. 호흡마저 멈춘 채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 몰두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작업. 그렇게 7년간 매일 수양하듯 세상 만물을 세워왔습니다. 진짜 예술 작품답다 이렇게 하니까. 절을 나와서 세상 속에 살기로 결심한 후 수많은 혼란과 방황이 반복될 때마다 찾는 곳. 이제 집에서도 돌을 많이 세우지만 자연에 와서 돌을 세우면은 마음이 더 편안하고 집중도 잘 되고 중심이 되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.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랜 노력 끝에 균형을 잡는 순간 모든 부정이 무한한 긍정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데요.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. 제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중심도 안 잡혀요.
근데 제 마음이 잘 잡혀 있으면 그만큼 중심도 빨리 잘 잡혀요. 그러니까 제가 깨달음이야. 마치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 같아요. 네, 이 중심이라고. 실패와 좌절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는 한민 씨. 그는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세웁니다.